안녕들 할로우. 이번 판에는 문도박사 정글입니다. 정복자 문도박사가 진짜 좋거든요. 택만 흘려도 정복자가 되게 쉽게 터지기 때문에 정복자가 터졌을 때 시카를 맞으면 고정 시카 고정 딜이 먹어가지고 뼈도 못 추립니다. 제네편은 일단 CC가 좀 많긴 하네. 근데 저는 CC가 많은 조합일수록 제네 편 지금 점화가 알리스타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디편 족된 겁니다. 문도박사가 정글인데 저렇게 점화가 한 명밖에 없으면은 문도박사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이제 개이득인 거죠. 어, 이거 미친 녀석들. 아 이거 좀 무서운데. 아 인베이드 싫은데. 갔겠죠? 한번 던져볼까? 이 자식아. 없죠? 갔죠? 문도박사 정글은 근데 정글링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문도박사의 엄청난 속도의 정글링을 절대 상대 정글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도박사 정글했다고 우리 팬들 지금 비웃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다 입국 다물게 해줄게. 문도박사 정글 무적이거든요. 초반에 약간 피가 좀 많이 빠질 때 많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긴 있거든요. 칼라브리 그냥 바로 먹어요. W 찍고. 스마까지 쓰면서 그냥 칼라브리 빨리 먹고요. 정글링이 아무튼 속도가 어마무시해서 일단 피 관리 안 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포션 먹으면서 돌면 그만이죠. 왜냐면 문도박사가 피소모를 하면서 정글링을 도는 챔프라서 초반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거지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아, 이거는 피관리가 너무 안돼서 잠깐만요. 이거는 트위스티드 페이트 갱킹 한번 가야될 것 같아. 어차피 특패가 점화도 아니라서 아주 멍청한 녀석이기 때문에. 오 형 너무 그렇게 너무 겁주지마. 이 개자식아. 형 속박. 아 설마 전멸 골카 설마 아니지? 아 미안해. 아, 집에 갈게요. 이거 그래도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특패가 지금 피가 완전히 죽돼버렸기 때문에 그쵸. 오 너무 아깝다. 저렇게 걸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절대 의미가 없는 갱킹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괜찮아요. 이게 제가 실수를 한 게 칼날부리를 먹었으면 안 되는데 칼날부리를 먹은 게 저의 엄청난 착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적 시작이 아니면 칼날부리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교훈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더욱더 완벽한 문도박사 정글로 거듭났습니다. 개빡치겠지 너 지금. 아 이거 나 클레리야 이거 괜찮아요. 피해 복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득입니다. 나이스. 그렇지 클레드 타. 어떻게 됐어?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열받아. 오 클렛 나이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문도박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무적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됐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뒤졌다. 지금 라인 욕심을 못 버리고 라인을 먹는 미스포춘을 바로 응징해주러 달려왔습니다. 근데 시칼만 내꺼 루빙을 피해서 시칼을 피하려고 하면은 꼼짝없이 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도바사 정글이 은근히, 봐봐, 정보차 벌써 5스택 터진 거 보셨죠? 진짜 은근히 세가지고 진짜 무섭거든요? 빨리 이거 먹고요. 저거 미드 좀 도와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돼. 어? 이 녀석이 내 머리다가 지금 쿼드를 꼽으려고? 개자식아, 일어나 먹어라. 아, 라이저 형이 집 타이밍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뭐야, 길막. 이거는 라이저 형이랑 제가 라인을 같이 밀어줄게요. 이 자식아, 안 맞아? 아, 바텀 왜 계속 더블킬이야? 이 정도만 해놓고 바텀이 망했네. 방금 근데 미소포튼 죽여줬는데도 그렇게 망하면 어떡하냐? 역시 럭, 역시 럭스포터라서 답이 없는 건가? 이것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갔다가 캐넨 궁 맞고 녹아버릴 것 같거든요? 이 자식. 어딜 도망가려고. 바로 라인 미는 것까지 바로 매너 좋게 도와줍니다. 특혜가 6레벨이라서 올 수도 있는데 클라이드가 옆에 있으니까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형 혼자 까? 좋아요. 이제 불거인까지 나왔으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굶주린 사냥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벌써 3스택이나 쌓았거든? 이미 게이트 보고 시작한 겁니다. 구대기처럼 보이지만 저희 귀여운 문도박사는 왕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정글링 돌아도 체력도 안 달아요. 궁사가 이미 군주린 사냥꾼 이미 스택이 찼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로 키고 돌아도 이제부터 체력이 안 달아요. 이걸 위해서 문도박사를 하는 거거든요. 저 에이지트 팩 근데 요새 진짜 유행이네. 와, 근데 알리스타 진짜 용기에 가득 차서 깝치는 거 진짜 개거슬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 궁극기를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 깝치면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돼지는 겁니다. 문도박사 개사기죠. 이게 전복자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저렇게 깝치면은 너무 땡큐예요. 6레벨 타이밍에 문도박사가 최강이기 때문에 이런 교전에서 절대 밀리지가 않거든요. 자꾸 미친듯이 해야지. 맛있어. 좋아요. 한 칸 더 먹을까? 바텀 말린 거 이렇게 되면 한 번에 풀리죠. 제가 그리고 아주 귀엽게도 키달도 하나도 안 치고 지금 어시스트만 5개거든요. 아주 귀엽게 어시스트만 쏙쏙 먹었기 때문에 우리 편이 또 왕기를 하기가 아주 좋아지죠. 멍청한 마우카이 정글 따위는 저의 상대가 안 된답니다. 일로와 이 녀석. 어딜 지금. 지금까지는 운 좋게 잘 살아갔지만 이젠 살아갈 수 없다. 난 미쳐버린 문도박사거든. 쟤네편 바텀이 안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용 좀 치고 싶은데 잠깐만, 마오카이가 저기 있으면 이거 안 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날 쌈싸먹으려고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특패도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살아난 특패가 또 날아오면은 그것도 피곤하기 때문에 정글링 그냥 할게요.
아니 좀 굴러먹자. 내가 먹어야겠다. 이거는 투페가 방금 플래시를 빼놨기 때문에 저건 어쩔 수 없어요. 저거 이제 가셨어요. 투페가 지금 제가 그걸 빼놨잖아요. 그 때문에 이런 미친 녀석은 이건 뒤졌다. 나이스. 이렇게 또 가서 또 죽여줍니다. 저런 건방진 AD 투페 한 애들은 좀 혼줄이 좀 나봐야 돼요. 최고까지 도와줘야겠다. 운도박사가 또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나이스. 바텀 이제 이기네요.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이런 거 채굴하기도 아주 좋거든요. 이 자식아 이거나 먹어라 이 자식아. 이거는 바텀이 스킬을 또 냈기 때문에 바로 불륜까지 이어가가지고 역겨운 오브젝트 컨트롤까지 해줘야죠. 또 욕먹기도 좋거든요. 이게 시칼이 너무 세. 진짜 문도박사는 정글을 위해서 태어났어. 제가 초반에 실수한 거는 형님들 진짜 그냥 아주 사소한 실수기 때문에 형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면 문도박사로 개꿀 빨 수 있습니다. 집에 갈게요. 이거 이제 헤르메스 신발까지 사오면 기분 딱 좋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이거 가지고 이거 가주면은 이제부터 전 괴물입니다. 이제 어디든 갱킹 가면 좋은데 볼렘 먹고 바텀 한번 더 가야겠다. 지금 바텀 자식들 아까부터 라인 너무 밀어제끼는 꼴이 아주 꼴보기가 싫거든요. 보기만 해도 거슬립니다. 미친듯이 뛰어가야겠다. 지금 핑화를 주겠다고 지금 너가? 좀 미친 녀석이 이렇게 잘 피해. 하지만 대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끊임 파란강타까지 든 슬로우를 좋아하는 아주 변태적인 문도박사기 때문에. 오 나이스 형. 빡빡이 형 좋았다. 빡빡이 형 잘 쟀다. 빡빡이 형 근데 내 거 칼날부리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나이스. 그러니까 문도박사가 정글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서 저 솔직히 문도박사 정글 할 때마다 항상 재미보거든요. 형님들도 진짜 제가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 자식아 이런 이니시를 한다고 지금 내가 있는데 이게 다 맞아도 돼요. 그냥 마사지일 뿐입니다. 아 나 너시 좀 형. 근데 그거 맞아? 맞지. 내가 타워 맞으면 되거든. 오 제발 어 나이스. 문도박사는 딱딱해서 돼지 생각을 안 합니다. 오 빼.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좋아요. 이거 사주고요. 선 원목을 갈게요. 바로 전령까지 먹자. 그리고 문도 정글이 좋은 게 얘가 은근히 탱킹이 진짜 좋아가지고 약간 우리 편에 좀 탱 부족하다 싶을 때 뽑기에도 괜찮거든요. 요새는 그리고 굶주린 봐봐. 굶주린 사냥꾼 회복량이 벌써 3200이잖아요. 굶주린 사냥꾼이 요새 진짜 개사기예요.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꼭 들어야 돼. 문도박사가 이제부터 체력이 안 달거든. 굶주린 사냥꾼 스택에 좀만 차면은 체력이 달질 않아요. 진짜 개사기라는 거죠. 퍼뎀으로 들어가서 초식 정글 같으면서도 은근히 이런 거 잘 먹어서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부터는 마오카이 정글에 좀 살아야겠다.
저의 마오카이는 아주 나약한 녀석이라서 저의 카정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케인 옆에서 때려봤자 그냥 마사지일 뿐입니다. 됐다. 우와. 녀석들. 이거 그냥 미드라인 밀게요. 어차피 나한테 시칼 맞으면 그때부터 바로 돼지는 거라서 미니언 먹으러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죠. 미친녀석. 멍청한 마오카이는 저의 시칼 대용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쪽에다 전령을 풀까? 그냥? 맞아? 미친 것 같은데? 맞네. 제가 토타봄을 맞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전 딱딱이 그 자체거든요. 이런 미친 캐네는 시칼로 바로 슬로우를 먹어줍니다. 이제부터 정복자가 차면은 절대 죽지가 않거든요. 나이스.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뒤에서 세레모니로 전령 바로 풀어주고요. 끝났네. 오, 이거 전령 춤추는 거 잘 한번 볼 수 있겠다. 막나 얘네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버스 정복자가 순식간에 차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안 죽는 괴물이에요. 얘네들 막으면은 더 피곤해질 텐데 이거. 일로 와 이 녀석아. 이 자식들. 그래도 형님들 정복자 문도박사가 생각보다 한번 풀리면 진짜 굴리기가 개사기라서 진짜 괜찮으니까 한 번만 해보세요.